짜란. 오늘 순회 역할 일이 있어서 간 김에 폴콘이라는 곳에서 무화과 깜빠뉴 사왔어요. 단백질 충전 먼저. 반숙으로 잘 됐어요. 여러분들은 계란 어떻게 삶으세요? 저는 전자레인지로 돌려요. 얘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건 그냥 멘빵. 그냥 이런 것도 자극적이지 않은 게 고소하니 저는 좋아요. 집에 무화과잼이 있어서 이거 발라 먹어볼게요. 달콤. 무화과 언제 나오지? 맛있다. 재미. 근데 원래 무화과라는 게 유명했었어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먹어본 것 같아요. 무화과 톡톡 씹히는 게 너무 좋아요. 잼을 듬뿍 발라서. 역시 달달한 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무화과가 이제 없어요. 좀 질기고 딱딱하긴 해요. 빵 하나로 모자랄 것 같아서 치즈맛 먹을 미리 꺼내놨어요.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확실히 더 맛있어요. 역시 너무 맛있다.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크림만 먹어보기. 달지 않은데 너무 맛있어요. 소스 과자 있는 부분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최고. 잘 먹었습니다. 안녕.
최근에 느끼한 것만 먹었더니 이런 김치찌개 같은 게 땡겨가지고 김치짜글이 가져왔어요. 얘는 윙잇에서 주문한 김치짜글인데 두부는 제가 추가를 했고 계란 후라이 두 개랑 같이 먹어볼게요. 재밌겠습니다. 국물 먼저. 맛있다.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 뜨거우니까 덜어놔야겠다. 두부 좋아요. 맛있다. 밥이랑. 여기 이렇게 고기도 있어요. 고기도 부드럽다. 떡이랑 김치랑 같이. 맛있다. 반숙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란 올려서 같이. 너무 맛있다. 뚝배기에서 너무 뜨거워요. 좋다. 집어 먹을 반찬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건더기가 많네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완전히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두부 넣기 잘한 것 같아요. 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짜글이 하나랑 이 200g 정도 되는 밥한 개랑 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후식 가져올게요. 짜란, 크로플 사왔어요. 원래 빨간 거 먹으면은 단게더 땡기잖아요. 그래서 크로왕주 가서 사왔어요. 얘는 그냥 플레인, 얘는 블루베리 크림 크로플. 먹어볼게요. 맛있다. 완전 반딱반딱해요. 여기에다가 집에 있던, 집에 냉동고 깊숙이 있었던 아이스크림을 올려 먹어볼게요. 제가 원래 크로플은 잘 먹지 않는 디저트 중 하나인데
뭔가 얘는 막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맛있어요. 맛있다. 아, 잘 어울린다. 프로플에 아이스크림 올려 먹는 건 처음이에요. 엄청 맛있잖아. 이 스키니피그 솔티드 카라멜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닌데 진짜 잘 어울려요. 달달해. 커피. 오뚜스를 먹을까, 오레오를 먹을까, 티라미수를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블루베리로 골라왔어요. 블루베리 맛네. 블루베리 맛이 되게 진해요.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오리지널 아이스크림 올려 먹은 게더 맛있어요. 크림이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무겁고 느끼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인데 많이 달지 않고 맛있어요. 마지막 맛있다. 갓떠서 그런가 물 먹은 것 같지가 않네요. 전주 PNB 초코파이까지 먹어보려고요. 전주 가서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오리지널 먼저. 요즘 워낙에 맛있는 디저트들을 많이 먹었더니 엄청 감동적인 맛은 아니에요. 크림이 너무 작아요. 많이 달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잼 맛이 진짜 살짝 나요, 살짝. 그래도 맛있다. 입 헹궈주고. 화이트 초코. 화이트 초코 좋아하는데 어떻게 딱 화이트 초코를 주셔가지고. 크림은 요 정도? 안에 이렇게 잼 같은 거 들어있어요. 화이트 초코 맛이 잘 안 느껴진다. 화이트 초코 맛이 안 느껴지고 오리지널이 더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드릴게요. 오, 동영상이. 이게 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짠, 돌아와. 저는 그러면 곱창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곱창 냄새 안 나. 약간 삼겹살 비비고 그래서 되게 바삭하게 먹어봤어. 아니야?
이건 진짜 곱창 아닌가? 이건 진짜 곱창 아닌 것 같아. 이거 막창. 아니 곱창이 너무 거리는 거 싫은 거네. 제 창이 내 스타일 것 같아서 제 창은 계속 익혀서 먹어. 근데 막창 나왔던데? 이게 다 녹아서 없어진 거고. 완전 진짜 넘어갔어. 근데 맛있어. 그래 영상 제 편이네. 난 곱창. 제 창이 고소해. 나는 냄새나? 많이 나. 찍었어? 찍겠습니다. 맛있어? 두 개로 할까? 대체로 막 대화나 가져와. 엉덩이라기엔 너무 고운 것 같아. 맛있겠다. 맛있어? 이제 너무 맛있어? 여기에도 주라냐? 하지마. 점수 안 써야지. 대동한테 못 주신 걸 배부른데 치킨이 나왔어. 배부른데 계속 먹어. 맛있어서. 오늘은 슈프림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참고 이렇게 남은 슈프림 양념 소스 뿌려서 같이 먹으려고요. 얘는 윙잇에서 주문한 5분 구이 닭다리살인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나름 만족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고, 얘는 짜파게티 범벅.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래도
튀김이 아니니까 나름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얘를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살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후추랑 올리브유로 간이 돼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괜찮다. 스파게티 보면 은근 양 많은 거 아시죠?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얘를 오늘 다 먹어 치워야지. 맛있겠다. 맛만 아닐 뿐이지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도 슈프림 양념치킨 소스 이렇게 남으면 밀폐 용기에 담았다가 이렇게 드셔보세요. 김치랑 같이 먹고 싶은데 김치가 있던 게 상해버렸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김장해서 김치 가지러 가려고요. 얘는 고추바사사 소스예요. 엄청 맛있다. 고블링이랑 마블링 섞어놨는데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렇게랑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일 맛있는 걸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짜란. 오늘 후식도 초량원당 맘모스빵이에요. 계속 똑같은 거 나와서 지루하시죠? 그래도 맛있는 거 먹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대신 오늘은 우유찍먹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휘누유를 싫어해가지고 맘모스빵을 우유찍먹 안 해먹는데 그래도 맘모스빵에 우유찍먹 해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걸 많이 봐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휘누유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저는 초량원당 맘모스빵은 완전 해동 후 살짝 찬기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렇게 먹으려고요. 옥수수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그냥 먼저. 오늘은 진짜 음미하면서 먹을 거예요. 맛있어. 이걸 계속 먹고 있는데도 오늘 또 먹어야지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는 거 있죠? 기쁘고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찍어서 우유 찍으니까 이 옥수수 맘모스 자체의 맛이 좀 연해져서 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데 얘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까요? 그 삼성빵집 통 옥수수빵은 갓 나온 거 따뜻하게 먹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얘도 뭔가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너 일단 그냥. 끝부분 먹으니까 빵피 맛이 많이 느껴져요. 너무 맛있다. 얘는 빵피가 많으니까 뭔가 우유 찍어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빵피에 우유가 스며든 맛은 맛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전 그래도 역시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진짜 얘는 달지 않은데도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네. 벌써 마지막 반반 멘모스예요. 얘들 일단 그냥 먹냐?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먹었던 초량운당 멘모스 4개 중에는 얘가 제일 단편인데 그래도 별로 안 달아요. 이거 진짜 크림이 너무 맛있어. 이거 찍어서 우유랑 확실히 기본 멘모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옥수수 멘모스 전자레인지 돌려왔어요. 이게 흐물흐물. 너무 많이 돌렸나?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 맛있어요. 이제 옥수수 크럼블이 엄청 두꺼워요.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는데 차갑게 먹는 게 더 맛있긴 해요. 아무래도 크림치즈 베이스라서 그런지 차갑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다. 치즈 멘모스도 전자레인지 돌려왔어요. 안에는 차가워요. 먼저 치즈 멘모스가 제일 맛있어. 음미하면서 먹어. 너무 맛있다. 이거 봐요. 찌는 분. 그 진한 주황색이 뜬맛을 확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맛있어. 우유 찍먹하니까 치즈 맛이 안 느껴졌어요. 이제 다 먹었어. 아쉽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